오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이번 경기는 레디컬컵 코리아 4라운드 결승전 여러분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6번 그리드 김태형 선수, 5번 그리드에는 최용선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4번 그리드 박원재 선수, 3번 그리드에는 로렌스 선수가 위치합니다. 자, 2번 그리드 아담 선수, 그리고 오늘의 폴포지션은 헨리 선수가 함께합니다. 자, 인제 나이트레이스 레디컬컵 코리아 자 4라운드 결승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출발과 함께 뒤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선수 바로 로렌스 선수. 자, 그리고 박원재 선수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먼저 코너에 진입한 선수가 헨리 선수, 그다음에 3번에 로렌스 아담 선수가 3위권으로 밀려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로렌스 선수가 2위 자리를 꽤차고 올라왔고요. 자, 네, 출발과 동시에 로렌스 선수가 2위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헨리 선수와 로렌스 선수와의 예선 기록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출발과 동시에 헨리 선수 앞쪽으로 자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위치를 계속 헨리 선수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담 선수와 로렌스 선수 지금 네. 서로 간에 이제 경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한두 초반에 1, 2, 3렙 정도의 선수들의 넵타임을 보면 어느 정도 인간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아담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아담 선수가 39초 7, 그리고 로렌스 선수가 40.6, 0.9초의 예선전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로렌스 선수가 헨리 선수 뒤를 바짝 물지 못한 상태에서 아담 선수를 디펜스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담 선수 역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헨리 선수와의 많은 격차로 인해서 우승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이 로렌스 선수가 아담 선수를 좀 풀어주면서 그쵸. 헨리 선수와의 격차를 좀 좁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전략적으로 좋을 텐데 자, 로렌스, 아담 계속 경합하고 있습니다. 아담 선수가 뒤쪽에서 찔러보고 있는 상황. 오늘 18렙이라는 많은 랩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로 달리고 있는 헨리 선수와의 격차를 벌리지 않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아담 선수가 빼앗긴 본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 로렌스 선수를 푸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1분 45초대로 1렙을 소화해낸 헨리 선수와 로렌스 선수입니다. 반면 23번의 아담 선수는 1분 46초대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4번의 최용선 선수가 SL 10클래스 지금 4위권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파고들지만 로렌스 선수에게 막혀들면서 여의치가 않는 상황인데요. 탈출 역시 로렌스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순위변 자, 다시 한번 안쪽 흔들리는 로렌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은 아담 선수입니다. 아담 선수의 공격도 공격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로렌스 선수가 그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너 라인을 벗어나면서 네. 그 틈에 아담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된다면 이제 아담 선수는 헨리 선수 빠르게 쫓아가야 되겠죠. 확실하게 지금 헨리 선수도 빨라졌어요. 또 한번 빨라지고 아담 선수도 섹터 3에서 더 빠른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빠른 선수들이 달리다 보면 나도 같이 빨라지는 그렇죠. 네,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공격적인 모습 아담 선수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카테에서 아담이 올라옵니다. 아, 약간의 컨택과 함께 헨리 선수가 약간 조심조심 그런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 어느덧 로렌스 선수 다시 한번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약간의 컨택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헨리 선수가 주춤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담 선수가 추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살짝 가벼운 컨택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는 3분의 1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요.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또 변수들이 있고요. 아, 여기서 실수를 하면서 자, 놓칩니다. 이 사이에 헨리 선수 기회를 잡아냈고 다시 한번 1위 탈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위치가 안 된 상황에서 선두를 가져가지는 못했고요. 아, 여기서 아담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네. 바로 그 빈틈을 헨리 선수가 가져와버렸습니다. 초반에 이 헨리 선수와 로렌스 선수와의 배틀에서도 네. 그랬고 이게 내가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서 순위를 내주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헨리 선수, 아담 선수가 결국 2위권으로 다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계속 앞쪽에는 로렌스, 그 뒤쪽에는 최용선. 자, 3, 4위권의 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1, 2위권 내 3, 4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흔들려! 최용선!
아쉽습니다. 이렇게 스피인을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된다면 노레즈 선수를 따라붙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다행히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시 리조인을 하고 있는 코스인을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헨리 선수가 1위로 피니시를 하게 된다면 이 포인트를 더 많이 획득하면서 유영준 선수와의 격차를 좀 많이 벌려낼 수가 있고요. 네. 어찌됐든 마지막 경기에서 종합 우승자가 네. 가려지는 만큼 훨씬 더 수월하느냐 아니면 좀 어렵게 우승을 이렇게 결국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헨리 선수 컨택. 자 지금 이렇게 헨리 선수 출발했고요. 아담 선수 못 나오나요? 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전에 그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네. 그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헨리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배틀을 아예 피하고 싶어요. 지금 움직임이 네. 이상해요. 아 지금 헨리 선수도 영향이 있는데요. 조향이 네. 쉽지 않은데요. 일단 뒤쪽 지금 휠하우스 보시면 거의 다 파손됐고 피터로 들어가나요? 아 피터로 들어갑니다. 오늘 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헨리와 아담 이 상위권에 있는 두 선수가 지금 컨택이 일어나면서 로렌즈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휠 조향 자체가 네. 안 된다라는 건 어디가 지금 자 이제 말씀드릴 순간 엔트리 넘버 3번 자신의 자리를 지금 잘 차지하고 달리고 있던 3위 로렌스 선수가 어찌 보면 어부치기로 지금 우승까지도 확정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네. 아까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헨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영준 선수와의 포인트 격차를 좁혀놔야지만 최종전에서 시즌 챔피언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뭐 맨랩 전에도 이런 그 급브레이크, 급제동을 함과 동시에 뒤따르던 아담 선수와의 약간 컨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네. 여기서는 또 최용선 선수가 그래도 최용선 선수가 다시 한번 복귀를 했고요. 네. 자, 로렌스 선수는 이 3위 자리에서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앞쪽에 달리던 두 선수가 피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 정말 운 좋게 1위 자리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로렌스 선수의 경우는 정말 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은 꼭 네. 일기장에다 뭔가를 남겨야 될 할 정도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은 라운드였습니다. 뒤쪽에 SR3와 SR10 선수들도 마지막 라스트 랩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스피드! 위험해요. 김태형 선수 자칫 타다가는 2차까지 충돌이 발생할 뻔했어요. 자, 박원재 선수거든요. 자, 박원재 선수 SR3 클래스에 출전하는 박원재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순위를 네. 또 한번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박원재 선수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SR3에 홀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 뭐, 네. 뭐 클래스적으로는 뭐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네. 완주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정말 이 체크하기가 지금 목선에 코앞에 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빨리 복귀를 해서 네. 완주라도 해야죠. 자 화면은 로렌스 선수에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랩 이제 로렌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체크 플래그! 자 오늘 레디컬크 코리아 4라운드의 우승은 로렌스 선수가 가져갑니다. 오늘 와. 시작부터 굉장했죠. 예선 3위로 출발을 했지만 스타트와 동시에 아담 선수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다음 랩에서 다시 순위를 내주면서 순위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중간에 아담 선수와의 경쟁에서 이 컨택도 있었고 그리고 배틀도 굉장히 치열했었고 그러다가 네. 점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아, 또 이제 들어오죠. SR1 클래스 4라운드 우승입니다. 데이브 컨택스트의 김태형 선수.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박원재 선수까지 선수. 들어오면서 SR3의 우승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박원재 선수 그리고 최용선 선수도 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험난했던 레디컬컵 코리아 4라운드 결승전 함께 인제 스피디업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로렌스 선수가 4라운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김태형 선수, 박원재, 최용선, 헨리, 아담 선수 순으로 종합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